레고 중에서도 테크닉이랑 기믹인 것 같아요. 움직이는 거죠. 네, 모터를 넣어서 어떤 동작을 보여줄 수 있는 자동차도 있고 뭐 트랙터도 있고 뭐 배도 있고요. 좀 다양한 종류의 창작 활동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레고 테크닉 F1 포뮬러 작품이고요. 페라리 SF16H 모델을 좀 많이 참고를 했어요. 저는 보통 실차와 가장 비슷하게 만들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F1의 그 특유 곡선미를 어떻게 살려야 될까, 그 플렉시블이랑 그 고무로 된 부품이 있어요. 그걸 이용해서 그 테크닉 빔에 사이사이에 넣어서 곡면을 만들었죠. 옆쪽 사이드 곡면이랑 그 앞쪽에 곡면을 이런 기법을 이용해서 만들었죠. 안에는 이제 엑셀러지 모터와 이제 엔진이 들어가 있죠. 여러 가지 부품들로 조합해서 실제 엔진하고는 많이 비슷하게 만든 엔진이죠. 어떻게 시작하게 되셨어요? 아들 때문이죠. 저도 이제 처음엔 레고에 대해서 잘 몰랐어요. 아들 이제 장난감 사주다가 레고로 같이 놀다 보니까 그래도 좀 리모컨 컨트롤 해갖고 가지고 놀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찾다가 이게 테크닉에 대해서 이제 조금 더 알게 되고 아예 이제 그쪽으로 빠지게 됐죠. 저희 그 테크닉만 좀 좋아하시는 분들끼리 몇몇 분들이 모여서 만든 다산이라는 팀에서 이제 활동을 하고 있어요. 몬스터 트럭이고요. 네. 저희 다산팀 두 번째 프로젝트로 진행했던 몬스터 트럭입니다. 커다란 바퀴, 그게 아무래도 주요 특징이죠. 바퀴 하나에 모터 하나가 바로 연결이 돼 있어요. 이게 모터거든요. 모터가 여기 네 개가 이런 식으로 바퀴하고 바로 연결이 되도록 조금 더 큰 토크하고 스피드를 낼 수가 있겠더라고요. 몬스터 트럭답게 오픈형 엔진을 구동이 되게끔 만들었어요. 처음 핀 꽂는 것부터 맨 마지막 핀 꽂는 것까지 다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핸들 기믹까지 누르려고 하면 그 모터하고 앞바퀴하고 그리고 핸들까지 모든 이제 연결이 돼야 되는 거이기 때문에 그것까지 다 생각을 해야죠. 이 작품은 제가 그 전부터 한 번쯤 농기계로 한번 만들어 보고 싶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레고 컨트롤러로 이런 식으로 여기 안에 보시면 레고 그 엔진 기믹을 지금 만들어 놨어요. 자연스럽게 테크닉 판넬을 치는 거죠. 치는 원리로 해서 떨림과 소리를 낼 수 있게끔 만든 거예요. 그러면서 클래식한 캐릭터의 움직임을 낼 수 있게끔 만든 거예요. 이 작품은 테크닉 해양 탐사선 작품이고요. 전시 효과와 테크닉이라는 기믹 그리고 작게나마 디오라마가 있었으면 하는 작품을 찾고 있었어요. 이제 레이더 부분을 좀 많이 신경을 썼어요. 가운데 레이더와 그 양쪽에 있는 레이더가 속도가 다르게 만들어놨어요. 이제 이쪽에 보시면 크레인 부분인데 이제 크레인 작동이 될 수 있게끔. 오, 소리도 나. 그 레고 부품 중에 소리가 나는 부품이 있어요. 작동이 이제 내려가고 있다라고 지금 소리까지 제가. 그 다음에 이제 밑에를 보셔야 되는데. 지금 움직이는 바퀴는, 배에 뜰 수는 없지만 바닥에서 자동차처럼 이제 움직임을 줄 수 있는 구동 바퀴예요. 뒤쪽에다가 조향을 넣었어요. 실제 배 보시면 방향타가 뒤쪽에 있잖아요. 여태 창작품 중에서 제일 시간적으로, 심적으로 많이 고생을 했던 작품인 것 같아요. 제가 원하던 그림이 잘 나와줘서 정말 기분이 좋았고요. 창작 활동이 길진 않지만 자신감이 뿜뿜? 지금 그래서 좀 스케일이 좀 큰 해상 크레인을 지금 생각은 하고는 있어요. 제품만 도입할 수도 있지만 굳이 창작의 경험까지 온 거면 좀 제품으로 나오는 것들 보면 제가 원하는 것들 충족시키지 못한다고 해야 될까? 제가 원하는 스타일, 제가 원하는 그런 기믹들을 스스로가 만들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다양한 것들을 저는 주로 좀 만들어 보고 싶은 편인 것 같아요.